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전 깜짝이야. 이었어야 하는데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은 거기 바다. 오, 바다 낚시하기. 근데 좀 걱정인 게 그냥 잠을 못 자 가지고 양양으로 장거리 운전을 가야 하는데 하필 전날에 일이 쌓여 있어서 밤을 새버린 상황이라 3시간 한 방에 가기엔 조금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휴게소에서 밤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얘기 안 들어서 너 좀 삐졌어. 카메라 들었는데 아빠만 찍어준다고 삐졌나 봅니다. 아무튼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가평 휴게소. 간식 좀 먹고 커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에너지 보충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자. 바다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배를 채워가면 멀미를 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허기만 달랠 정도로 간식을 사 먹으려 합니다. 자. 아, 우리 간식만 먹는 거 아니었어? 이 정도면 거의 식사 수준이긴 한데 어쨌건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다시 한참을 더 달려 도착이다. 드디어 바다 낚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말고 괜찮으세요? 조금 기다리니 금방 배가 와서 먼저 승선하고 그 뒤에 좀 야, 엄마 손. 김한해까지 승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막 날아간 것 같아. 금방 출발하는 어선. 빨라. 낚시들 해보셨나요? 낚싯대 사용 안 해본 초보들 추리는 선장님. 남자분들이 와서 배우셔야 돼요. 오세요. 초보들은 와서 배우라고 하셔서 가봤는데 어, 앉아서 보면 돼. 앉아서 보면. 에? 아니 오라면서요. 아무튼 선장님께 낚시 방법을 속성 강의받고 드디어 낚싯대를 들어봅니다. 뭐 잡아줄까? 새우 잡아줄까? 곧 닥쳐올 현실도 모른 채 낚싯대 잡았다고 마냥 신났네요. 배주미가 이거 땡겨봐. 밀어. 아, 그렇지. 매준미에게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하는데 일 때는 이렇게 하늘로 두르면 안 잡아. 이 상태에서 낚싯대 그렇게 잡으면 안 잡힌다고 선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이 상태로 있어야지 고기가 물어. 들고 있으면 한 마리도 못 잡고 가. 애들이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갔네.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이런 거에서만 마음이 잘 통하냐. 그렇게 선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세를 바꾸자 어, 잡힌 것 같아. 먼저 입질이 온 김한해. 어때? 우와, 지렁이 잡았다. 살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오른 지렁이를 낚았네요. 잠시 후 어? 잡았다. 잡았어? 이번엔 저한테 입질이 왔습니다. 야, 도와줘 매조미. 매조미의 힘을 빌려 낚아보려는데 유 이놈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긴 얘네 입장에선 끌려가면 바로 인생 끝장나는 어류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니까 아주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당기고 있긴 하겠네요. 오, 여기 오른손으로 가만히 있어. 어디 가만있어. 잡으라면서요? 아니 사장님 아까부터 말 바꾸기가. 어쨌든 난생 처음 잡아보는 생선 1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맛있겠지. 대박, 더 큰데? 그리고 방금 옆에서 잡은 사람보다 큰 놈을 잡아서 내심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 근데 나 어떻게? 사장님? 모르겠어. 사장님이 뒤로 가시더니 돌아오시질 않습니다. 맞죠. 다행히 금방 돌아오신 사장님이 처리해주셨습니다. 어때? 응? 좀 멋있는데? 아, 딸, 아빠 쪽으로 와. 엄마 쪽은 가망이 없다. 일로 와. 아빠 거 같이 잡고 있어. 왜 그래? 물고기야 와라 해봐. 물고기야 와라. 더 크게. 예, 아쉽게도 그 뒤로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 중입니다. 와중에 한 마리 잡은 걸로 자뻑 중인 김계정. 전 몇 자라고 표현하죠? 어? 몇 자라고 표현하죠? 민자요. 한 20cm 되는 것 같은데 민자라고 하긴 좀 민망하니 민자로 정리하죠. 잠시 후 묵묵빠 빠빠묵. 어? 묵? 어, 뭐야 아빠? 지금 낚시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면 옆에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모두 멀미를 못 이겨서 토하고 누워 있는 상황이라 매조미도 뭔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지루해하지 말라고 묵찌빠 하는 중입니다. 빠빠지. 아, 그렇다고 일부러 져줄 생각은 없습니다. 표정도 완전 억울해. 뭐 엄마한테 왜 그래? 놀림의 대가로 소심한 반항을 하는 매조미. 자, 뭐 잡아볼게. 그 뒤 오랜만에 찾아온 입질. 어이 무거워라. 맞아? 어이 무거워라. 어이 무거워라. 이번에도 꽤 큰 놈이 잡혔습니다. 또 손살같이 달려오신 선장님께 혼쭐 나는 중입니다. 이만큼만 감으란 말이야. 아하. 그래가지고 여길 들어 하늘로. 아. 여기다 잡고 여기다 꼽고. 이야. 와. 자, 여기 여기 역시 베테랑이시라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네요. 이거 새꽃이 그냥 도다리? 어. 아까 잡은 놈보다 실하고 힘이 좋은 게 아주 만나겠네요. 근데 선장님 얘 좀 빼주세요. 못 뺐습니다. 와우. 아, 그냥 이렇게 툭 빼면 돼요? 안 돼. 아, 안 되는군요. 아빠 잘 잡는다. 아빠 응원해. 아우, 감사합니다. 매조미의 응원에 힘입어 무조건 100% 또다시 찾아온 입질. 우리 가족 오늘 회식한다. 지렁이 두 마리. 지렁이 두 마리다. 저걸로 어떻게 회식을 해. 사실 두 마리면 또 충분하기는 해 라고 말한 순간 진짜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낚싯배. 가나 본데? 원래 끝나기까지 30분 정도 더 남아있었는데 애조미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슬슬 질리던 터라 잘 됐네요. 그리고 또 여기 비커에 자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달려있네.
아들 생각... 기절한 와중에 어떻게 하면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인 메조미. 고마들 잘 내리고 내리세요. 아무튼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 도착하자마자 신세한탄하시는 선장님. 안으로 돌아 잡은 고기들 상태는 한번 확인해 보죠. 와우. 비철거대 현장. 오, 생각보다 좀 처절한 물꼬리네요. 맛있겠지? 맛있겠냐고 물어보면 매주 배가 맛있겠다고 할 것 같아. 아무튼 잡은 고기들을 사장 아주머니께서 회 떠주셨는데 직접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회 떠먹으니 너무 맛있다. 진짜 찰지다. 이야, 싱싱함이 굉장하네요. 매조미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야무지게 회도 다 먹었겠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 지금 한 시간을 내달려서 드디어 양양 브리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평생 살면서 호텔 협찬도 받아보고.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우리 방 어디니? 일단 1층 가서 체크인 해야 돼. 카메라 들고 가면 호텔 직원분이 알아볼 게 뻔하니 카메라는 끄고 은밀하게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면 상당히 창피할 것 같거든요. A few moments. 지금 방금 그 후론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대한 카메라 끄고 마이크만 켜고 조용하게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입실을 하려고 그랬는데 눈 개뿔 예약자명이 김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1초 만에 들킴당해버렸습니다. 와중 필요 이상으로 쑥스러워하니까 최대한 모르는 척 해주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의 숙소 언박싱 시간입니다. 우와. 뭐야 진짜? 우와. 매주마 여기 봐. 방이 너무 넓어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우측으로 돌면 깨끗한 작은 화장실과 바로 맞은편엔 욕실이 있고 욕실을 나와 좌측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일단 방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개별적인 욕실. 와 개좋. 아니 개좋이 아니고 개좋아. 줄임말을 남용하지 맙시다. 이 방에서 나가면 거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에 방이 왜 있지 싶은 큰 침대방이 중앙에 하나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여기에 2층이 또 침대가 있어.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또 침대. 아빠 이리 와서 내 신경 먹어줄게.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도. 거기 너무 귀엽지 않아? 내부는 요렇게로 마담하게 생겼습니다. 야 침대만 다섯 개야. 숙소가 너무 커서 소개하는데도 한 세월이네요. 안녕 이웃 주민아. 그리고 뷰는 대강 이렇습니다. 난 가리는 게 사실 편해. 학창시절에 어둠의 자식 소리 좀 들었던 저로서는 오션뷰든 뭐든 커튼뷰가 최고입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2층에 있는 만나요. 사우나에 가기로 했습니다. 빠이빠이. 이따 만나. 씨 이것들이. 잠시 후. 시원하다. 야외탕까지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지지고 왔습니다. 그 뒤 바로 숙소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싫다며 도망가는 메조미. 그러나 뛰어봐야 결국 아빠 손바닥 아니죠. 아빠를 놀린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적당히 출출해졌을 쯤 1층에 있는 카페에 내려와 음식들을 포장해서 다시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신났다. 왜? 때깔 봐. 이 때깔 좋은 음식은 통삼겹 바베큐고 그 옆에 아이는 폭립 바베큐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같이 먹을 술도 구매를 했는데 이런 사치가 가능한 것은 호텔 측에서 식비까지 지원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캬, 놀러온 날 하루 마무리는 무조건 이거죠. 와 이건 그냥 죽네 맛있었습니다. 김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뭔가 아내를 위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김아내의 놀라 자빠질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해지네요. 근데 애가 화장실에 가서 빠졌는지 어쨌는지 돌아오질 않아 슬슬 지쳐갈 무렵 드디어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이 뻥. 이제 슬슬 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도 많겠다. 각자 원하는 방을 골라 따로따로 자보기로 했습니다. 잘 자매 좀이도 빠빠이. 아빠 무슨 말 아빠한테 올게. 빠빠이 잘 자. 응. 아빠. 근데 조금 자다가 내가 바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올 수도 있어. 아빠 바로 누운다며. 에 자다가 올 걸 예상하긴 했는데 설마 불 끄자마자 바로 날아올 줄은 몰랐네요. 빠빠이. 다음날.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은 숙소 정리 끝내고 바다!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온다, 물소리 온다. 들으니 아주 평화롭고 좋네요. 뒤로. 1초 만에 평화가 개박살 났네요. 아빠 하나도 안 젖었는데. 뭐 마르겠지. 근데 집에 갈 때까지는 안 마를걸. 그렇게 돌아가려던 야, 중에 귀여운 양이를 야. 만나게 됩니다. 오줌 싼다 이거. 왜 가만히 있나 했네. 야 내가 오줌 싸는데 엉덩이 때린 거야. 순식간에 고양이 애호가에서 오줌 싸는데 건드는 쌍놈이 되어버렸네요. 그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와 근사한 아침밥을 먹고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 또 여기 올 거야.
이제 장장 3시간을 다시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하하하. 집이 편하구만. 집에서는 음식도 공짜고. 아주머니, 음식 해주세요. 예,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습니다.